달걀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얘는 요런 모습을 합니다라고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부터 보여드릴까?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다육들이 진짜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건 여러분 피사로예요. 피사로 어때요? 너무 귀엽죠? 피사로 색감이 요렇게 예뻐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건 모닝듀. 모닝듀가 이렇게 제거 모닝듀 진짜 아기 때부터 키웠던 애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모닝듀만 보면 그 생각이 나. 지금 밭에서 유영하고 있는데 거의 뭐 회생 불가. 지금 요런 애들이 렐레나 헤라 요런 애들이 지금 우리 짝꿍이 마른 잎 뗀다고 떼놓고서는 지금 거기다 못 넣어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뺐는지 몰라갖고 도대체. 근데 렐레나 헤라가 사실 여기에 있는 다육이가 아니라 반대편 테이블에 있는 다육이들인데 이 짝꿍 지금 렐레나는 곧 새빨갛게 물드는 애고 그 다음에 헤라는 또 이제 여기 있는 애기가 아닌데 이 근처에는 지금 헤라랑 렐레나가 없거든요. 근데 마른 잎 뗀다고 뗐다가 이름표 뺐다가 다시 못 찾아주는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 다육은 아우렌시스입니다. 너무 예쁘죠? 화분하고도 찰떡이네. 세상에. 아우렌시스가 잎이 반만 마르네. 저런 현상들이 많아요. 얘가 물 좋아해서 그래요. 얘 그래서 물좀 챙겨주셔야 돼요. 아우렌시스 좀만 키워도 잎이 얘도 진짜 통통해지는 고로 나가요. 아우, 요 테이블 물좀 줘야 되겠다, 애기들이. 그리고 지나가면서 얘는 지금 입장이 요렇게 생겼는데 요 녀석이 알바 뷰티가 아닐까 싶은데 알바 뷰티. 어우, 이거 화분이 너무 작다. 요런 애들은 어차피 저 가지 때문에 자리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분을 좀 높여주거나 좀 그래야 되거든요. 너는 소화, 너는 좀 자리 공간을 좀 많이 좀 차지하는 애니까. 요거는 온슬로우인데 온슬로우가 자리를 지금 요렇게 잘 컸어요. 온슬로우. 얘는 청포도라고 하는 창다육이. 녀석은 곰말이야, 곰말이야. 얘는 실버스타인데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막 얘가 요렇게 커요. 요 녀석은 여러분들 생김생김이 얘가 아마 그랍토베리아일 거예요.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이제 필리페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애는 그랍토 페탈룸인데 요 녀석은 이 실버스타는 그랍토베리아. 한쪽 부모가 무엇이랑 귀를 했는가는 알수 없지만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딱 보면 뭐 닮았나요? 로라 되게 많이 닮았죠? 맞아요. 로라랑 라일락의 교배적인 얘가 로리타예요. 로리타입니다. 색감 예쁘죠? 저는 이거 너무 좋아갖고 얘를 진짜 이 모란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거 살려고 제가 2주 그러니까는 갈수 있는 날은 진짜 다 갔던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얘가 모란처럼 생겼죠? 모란. 그리고 요것도 온슬로우. 세상에 새끼 저렇게 내고 있어. 아우, 귀여워. 사랑스러워. 온슬로우. 그다음에 요거는 슈가로즈 선반금. 요것도 제가 어디서 산 거냐면 요거 모란장 꼬다네행복 거기 가서 산 거예요. 요거는 너도 집 어머 세상에 정야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 사랑스러워. 정야 목대가 저래요. 저렇게 새까매. 새까매 갖고 아픈 애처럼 저러거든요. 정야 보여드리고. 예쁘죠? 정야 사랑스러워요. 얘도 모란이에요. 얘 근데 얘아뭐 다르네. 얘는 피어리스. 얘는 지금 피어리스 이름표 갖고 있거든요. 얘는 모란. 아이 똑같은데. 모산. 모란 아니고 모산. 요거는 이거 좋아한다는 애 아니에요. 썬더로즈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무엇일까? 자, 너도 좀 분갈이가 좀 필요하긴 하다 컨디션이. 얘가 좋아한다. 누가 이거? 아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야 이거 남편. 우리 남편이 여기서 마른 잎 띄고. 딴 데다 자꾸 꽂아놓네. 어이? 아저씨. 그리고 여기는 알바 뷰티. 알바 뷰티가 이렇게 진짜 귀엽죠? 딱 달라붙어갖고. 알바 뷰티. 요거는 여기 여러분 레드너블이에요. 레드너블. 제가 제일 오랫동안 키웠던 레드너블. 색깔이 요래요. 환상적이죠. 진짜 사랑스러워요. 레드너블. 여기 요렇게. 그다음에 요게 저는 요게 그린서프 같거든요. 딱 그린서프 모양이에요. 그린서프. 요 그린서프를 이 예전에 모란장에서 그린서프가 가격대가 좀 있게 모란장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린서프를. 요거는 뭐 식이요? 요거는
이름이 저기 있는데, 아이고, 못 배웠다. 이름표가 쬐깐해가지고. 자,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뭐야? 이 이름표 없어. 이 이름표가 없는데, 근데 못 났어. 너무 못 났네. 아이, 요거. 요거는 코랄리나라고 해서 얘가 초콜릿 향이 나는 그런 세던부류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형편없었는데 그나마 좀 예뻐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로잘리나 같은데? 와, 대박이다. 너무 예쁘죠? 슈퍼 턱시판. 아, 요런 맛에 키운다니까요. 슈퍼 턱시판.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서 보여드려요. 얘가 무슨 정란이야. 왜 정란 갖다 꽂아놨어? 몰라. 이거 모식인지 모르겠는데. 뭐 수빙의 무슨 모식이 버전 같은 그런 느낌. 여기 뭘까? 보면서도 모르는.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죠? 이거 모식이요. 이게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인가? 이름표가 없어갖고, 근데 너도 집이 너무 작다잉. 아유, 조금 높은 집에다 가야 되겠네. 근데 계속 큰 집을 주면 공간이 안 돼요. 요거는 미인경. 이렇게 있고요. 에오니움 애기가 여기 섞여있네. 얘가 라임 앤 칠리의 산방 금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얘 분갈이 해야 되겠다. 화분 위에 살짝이 뿌리들이 다 올라왔네. 그러면 지금 분갈이 할 때가 된 거예요. 얘는 Kiss of Fire입니다. 제가 맨날 놀렸어요. 너 이름 누가 지어줬어? 어? 노총각이 지어줬지? 이러면서. 누가 그런 이름. 헐. 어머. 너무 이쁜데? 아가야, 너의 이름은 무엇? 차민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우, 정말 사랑스럽다. 진짜. 와우, 예쁘죠? 너의 이름은 레드노바. 와, 예쁘다. 어우, 예쁘죠? 사랑스럽다. 자, 너도 이쪽으로. 그리고 너는 너의 이름은 티피. 와우, 티피. 진짜 전투적이야. 아치아세 마음에 들어. 이렇게 커야지. 티피도 이렇게. 디피도 살짝이 화분을 하나 더 받쳐갖고 높이 해줘야 다른 다육들하고 간섭이 덜한데 이렇게 예쁜 이 다육의 이름이 뭘까요? 오, 사랑스러워. 진짜 예뻐 죽겠네. 아보카도 그림. 제가 한동안 아보카도 그림을 엄청 실이 좋아했거든요. 얘가 바로 그 아보카도 그림. 제가 좋아할만하죠? 예쁘죠? 사랑스럽죠? 아보카도 그림도 이쪽에. 자, 이렇게. 그리고 너의 이름은 나나오쿠미니. 나나양. 아유, 예쁘다. 나나오쿠미니. 색감이 요렇게 사랑스러워요. 전차를 안 되더라고요, 이 녀석이. 얘도 진짜 요렇게 크면 안 되고 더 막 수북하게 새끼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넌 뭐야? 넌 뭔데 이렇게 예뻐? 너 정체가 뭐야? 아니, 화상도 입었어? 와우, 예쁘다. 어? 어, 이거 그거 같다. 축송. 이야, 진짜 예뻐졌구나. 어머 세상에. 너는 좀 분갈이를 해줄까? 야, 이건 뭐야? 아우,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피어리스 정말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자기 거 보고 엄청 예쁘다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쁘니까요. 얘는 뭐야?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으면 다 여기 뭉충인데. 이름이 없어요. 얘는, 아, 홍령. 얘네, 오, 얘도 홍령이네. 홍령. 그리고 요 녀석은 흑사입니다. 흑사. 이게 머니메이커인데, 머니메이커 진짜 새빨개지는데 이 자리가 해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갖고, 여기는 애들이 물이 안 들어. 그게 되게 조금 아쉬워. 저기 릴리패드 엄청 살쪘네. 정난이, 저게 정난이에요. 정난. 저게 정난이고. 여기 라탐. 도테랑. 정말 미치도록 예쁩니다. 어머, 세상에. 요 레인드랍 일로 왔어? 아이고, 이거 레인드랍 물 많이 먹어. 이렇게 햇볕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저 마디바는 이제 하나씩 집줘야 되겠네. 옆에. 어머, 어떡해. 다른 애들 잘 봤는데, 너만, 핑크루비. 샤를로즈는 쟤는 진짜 꼬리 진짜 말이 아니네. 큰일 났네. 저 뭐야, 이거? 야.
이 샤를로즈 집안에 이 먹칠을 하는 이, 이 꼬라지는 뭐지? 어잉? 어머, 어떡해. 세상에, 집에 가자. 너 가자. 너는 오늘 제2의 인생을 사는겨. 우리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 집 버리고 다시 분갈이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새 인생을 사는 거야. 색감. 아, 저희 엄마 이런 색감 좋아합니다. 요게 SP라고 되어 있는데, 아, 자. 와우, 이게 여러분들 아르제 너무 사랑스럽죠. 아르제가 저런 빛감으로 물이 들어줍니다. 이건 또 어떻고요? 요것이 무엇이냐고요? 레드벨벳입니다. 미치겠죠? 요게 여러분 미리네요. 아, 사랑스러워. 아, 예뻐. 요거는 뮬라. 뮬라는 얘는 살이 좀 더 쪄야 돼. 더 좀 통통하게 살이 좀 찔 필요가 있고. 야, 이렇게 진짜. 어우, 정말 열심히 살았다. 예쁘다. 칭찬해, 칭찬해. 나도 너희들처럼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가지가 부러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다 그냥 살짝 올려놓으면 되나?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레드베리 예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답대기 키우고 있는 국민이들 보여드렸는데, 어우, 이제 뭐 집이 막 좁아져가지고, 넘쳐나는 아가들이 때로 있죠? 아, 요런 애들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어우, 쉽지 않아. 마음이. 어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번 시간, 요 답대기네. 요 귀염귀염 색감 진짜 예쁜 요 녀석들 보여드렸어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